다? 예. 오, 이거 뭐예요? 이거 꺾기요. 꺾지요? 네네. 혹시나 했는데 꺾기. 이건 진작에 불과했다. 망치질의 기절! 모습 드러내는 녀석들. 뭐예요 이거는? 아, 이건 필이에요. 이래도 안 나온다 싶으면 바위 집 급습! 정신줄 놓고 혼비백산하는 틈에 낚아올리는데! 맞죠? 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네. 아닙니다. 네, 우리 여기에서는 이걸 도둑놈이라고 부릅니다. 아, 물고기 이름이 도둑놈이에요? 네. 도둑놈이에요? 아, 그냥 도둑놈처럼 생겼다고 해서 도둑놈처럼 생겼죠? 정말 화장도 유분수지.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도둑놈이야? 불쌍해요. 그런 걸로. 그냥 우리가 먹을 만큼만 많이 안 잡고요. 네. 먹을 만큼만 잡고 가요. 왜요? 많이 잡으시면 되잖아요. 아유, 나중에 이제 그 먹을 만큼만 잡고요. 네. 또 나중에 항상 와서 먹을 만큼만 네. 항상 와서 잡으면 되죠. 뭐 굳이 욕심내서 많이 잡을 필요 없어요. 망치 소리와 함께 그렇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자연인 묵직한 수확물에 벌써부터 저녁 밥상이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나눠 먹으려고 오늘은 좀 욕심을 부려봤답니다. 안전자리에서 바로 생선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움직이는 거라곤 단 두 손뿐. 칼도 없이 맨손으로. 이게 원래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칼로 하는 거예요? 칼로 안 해요. 안 해요? 예, 우리 다. 뜨거운 소트도 들어가는 손인데요. 능숙한 네. 손놀림으로 척척 이렇게 대부분의 먹을거리를 몸으로 움직여 자연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시장 나갈 일 없어요. 우리 그리고 왜냐면 채소 같은 경우도 다 여기서 길러서 먹고요. 그 다음에 그 특별하지 않나 거의 시장 안 보고 집에서 다 자급자족해요. 야, 돈도 안 되고 진짜 좋네요 용사니까. 솔직히 이발비는 평생 그 10여 년 동안 이발 안 해서 이발비는 하나도 지출 안 해봤어요. 밤은 깊어갖고 맛있는 냄새가 집 주변을 감싸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민물고기 매운탕. 직접 그 싱싱함을 목격했으니 안 먹어봐도 그 맛이 짐작이 갈 터. 르르르르륵 떠넣으면 강바람에 얼었던 몸 대번에 녹는다 녹아. 정말 겨울 물고기 있잖아요. 정말 스태미나 식품은 최고예요. 스태미나? 아이 차도사님 나도 할 일만. 매운탕으로 속부터 달랬으니 이제 따뜻한 구질에서 몸 녹일 차례. 신문지 한 장으로 붙이는 거. 아, 신문지 한 장으로 이거 어떻게 붙여요? 아마 한 장으로 붙일 수 있고 두 장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거의 한두 장 안에 붙일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아궁이 불 붙이기야 그동안에 무수히 봐왔던 더 뭐 별거 있을까 했는데 신문지 한 장이 내보는 놀라운 화력에 시선 집중! 흔들어주고 불을 붙이게 되면 한 10배 정도로 화력이 세져요. 진짜 동사 같아요. 몇 분도 지나 안 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익혔어요.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데 아니 그냥 그 흔들어 보니까 불이 잘 붙대요. 그래서 스스로 터득했어요. 그렇게 불 붙은 구들에서 자연인의 몸도 사르르 녹았답니다. 겨울이 코앞까지 왔음이 느껴지는 가을 아침.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나면 자연인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 오케이. 차가운 세수로 몸을 깨웠다면 이젠 정신을 맑게 할 차례. 이곳 고리봉 차도사의 집에선 온종일 차 향기가 잔잔하게 흐르는데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이 기지개를 켭니다. 계곡 다 먼곳에서 정말 멋진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원하고 그 느낌을 추구하는데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정말 차 마시는 느낌 정말 좋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차.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는 차지만 그는 매번 다른 행복을 맛본다고 하는데요. 한 잔 한 잔 차를 마시며 인생을 배웁니다. 자연의 변화, 자연의 이치에 맞춰서 순응하고 살고 싶은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야생의 진한 향기 나는 그곳에.